아침부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? 눈치 챘으면서. 나 목발 안 짚었잖아요. 목발 대신 두 손에 커피 들고 왔는데? 아, 그렇군요. 잘 됐네요. 지욱 씨는 다 좋은데 표현이 좀 약해요. 기쁘면 기쁘다, 행복하면 행복하다. 말 좀 해줘요. 그게 뭐 그렇게 쑥스러운 일이라고 아닌 척 무뚝뚝하게 그래요? 참, 우리 엄마 오늘 지욱 씨 집에 가실 거래요. 우리 집을 왜요? 신혼방 보신다고요. 엄마랑 내가 생각해놓은 가구가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방 사이즈랑 안 맞으면 주문을 넣어야 해서요. 주문 제작은 오래 걸려서 좀 서둘러야 한대요. 그런 걸 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결정을 합니까? 난 아무나 내 방에 들어가는 거 제일로 싫어한다고요. 우리 엄마가 왜 아무나예요? 지욱 씨한텐 우리 엄마가 아무나예요? 내가 없는 방에 예라 씨 어머니가.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이러시는 데가 어딨습니까?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요? 지욱 씨 방 잠깐 보는 게 뭐 그렇게 큰일 날 일이라고. 천천히 좀 하자고요. 네? 부탁 좀 합시다. 네, 강조기입니다. 아, 그래요? 출근했어요? 알았습니다. 아, 고마워요. 무슨 일이에요? 미안해요. 커피는 나중에 마실게요. 상무님이랑 커피 마시고 온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짜증났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. 어쩌지? 짜증나는 일 하나 더 있는데. 나영재 씨가 오늘 출근을 했더라고. 하루 만에. 뭐라고요? 출근을 했다고요? 그래요? 출근했어요? 알았습니다. 아씨, 그럼 그게 나영자였어? 옛날에 연애할 때 손편지 받아보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잖아. 그러셨어요? 편지 보고 찾아주셨다니까 정말 더 감사합니다.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그 노력이 하도 가상해서 내가 다 읽어봤어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요. 감사합니다, 고객님. 고마워요. 안녕히 가십시오. 어젠 정말 죄송했어요. 많이 바쁘셨죠? 당연히 바빴지.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. 죄송해요. 나 있잖아, 오늘 자기 출근했다고 상무님한테 보고했다? 네? 어젠 결근했다고 보고했고. 왜요? 왜 그러셨어요? 나영자 씨,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아, 네? 무단 결근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업무에 복귀했네요. 따라와요.